드디어 드디어 헹크 TV에서 가장 또 핫했던 고수의 장바구니 그 코너가 시작했습니다. 첫 스타트는 맞습니다. 목이 싱싱한 파이팅 팔코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팅 팔코입니다. 반갑습니다. 팔코님이 물건 뽑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물건 검색. 제가 부동산 고수하고 초보하고 차이는 바로 물건 검색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물건 검색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지역도 포괄적으로 보고 종류도 한 종목이 아니라 좀 여러 종류 뭐 아파트부터 빌라, 주택, 공장 이런 빌딩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사례 좀 추천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크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본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수익 내는 법. 여러분들 경매하려고 하면 아, 내가 가서 너무 힘들어요. 낙찰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쟁이 많은 물건들을 골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혼자 단독으로 아니면 많이 들어갔어도 이미 나는 1등을 할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되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매의 최대 단점. 경매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궁금한 게, 여러분들 경매 최대 단점이 뭔거 같으세요? 경쟁이 엄청납니다. 경쟁이요. 네, 맞습니다. 아마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경매가 유찰돼서 너무나도 좋은데 저 최대 단점은 경쟁을 해야 된다. 그쵸, 경쟁.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 이게 제일 단점인데 오늘 제가 이게 준비했던 사례들은 만약에 경매를 경쟁하지 않고 정말 매입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경매라고 하면 경쟁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경쟁을 피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경쟁을 피하는 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물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에코 땡땡 아파트입니다. 네, 감정가는 7억에서 딱반 가격 3억 4,300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런 물건 보시면 아, 저건 어차피 들어가봤자 사람들이 엄청 몰릴 것 같은데? 그래, 맞아요. 보니까 입찰자가 25명입니다. 네. 자, 이 물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마 처음 3회차까지 유찰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거고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입찰한 걸로 저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굉장히 의아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경쟁 없이 한다고 했는데 박 터지게 25명 들어와서 낙찰 받았으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건데 실제로 이 물건은 저는 입찰을 하기 전에 MPL이라고 MPL. MPL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매입을 했던 사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지금 입찰했던 24분은 그냥 그날 법원에 와서 입찰표를 적어냈던 분들이고, 파이팅 팔코님은 입찰 전에 여기 지금 채권자라고 해서 유동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은행의 채권을 매입을 해놓고 입찰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그냥 참여한 거고, 파이팅 팔코님은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참여하게 된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권 이게 얼마짜리 산 거예요? 아, 말씀을 드리기가 이게 좀 영업이네. 아, 여기서는. 양해 각서가 이게 또 있어가지고. 아, 양해 각서가 있어서. 함부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4억대에 샀어요. 아, 4억대에. 네, 4억대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까지는. 네네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4억대에 사서 가격을 더 높은 가격을 적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5억 1천만 원에 해서. 나도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A라는 과정을 하나 거친 다음에 들어가니까 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네. 오히려 나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서 경쟁을 피하거나 아니면 채권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도 있으면 내가 채권 산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배당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그래서 이게 MPL이라는 게 아마 전혀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MPL은 이게 은행에서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연체된 것들을 그냥 이제 채권을 팔아요. 경매로 진행해도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사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상품권 사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시청하신 분들은 상품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그 영끌족의 지금 연체, 자영업자도 연체.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그때는 기금으로 저리의 대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채권들 시장이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사서 경매 투자를 하는 그런 NPL 투자 방법을 익혀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피하면서 아니면 나는 여유롭게 적어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L의 장점 그냥 네 가지만 간략하게. 네, NPL의 장점. 장점. 네, 장점. 장점 네 가지입니다. 네, NPL의 장점 네 가지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첫 번째 그림이면 첫 번째 그림은 저희 비밀 정보인데 이게 특히 우리가 특수 물건이라든지 어려운 물건 할 때 정보 획득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아, 그러네. 전화면 다 가르쳐줘. 네네네. 선순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냐하면 채권단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 물건에서 유치권 그다음에 뭐 선순 임차인만 전입자가 빠른 경우 그런데도 대출이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절대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저당권자,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하면 그 모든 정보를 이미 열람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채권을 사는 사람,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받는 사람은 그 지위를 득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확인해 놓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보시다시피 매입 가격보다 낙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낙찰 가격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면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투자금을 마지막 세팅했을 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팔코님이 4억의 채권, 4억대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가격은 5.1억을 써냈어요. 그러면 원래 4억을 써서 낙찰받았다고 하면 3억대밖에 못 받지만 5.1억을 했으면 낙찰 가격 기준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투자금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낙찰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 내 자본으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는 금액도 적어낼 수 있고 대출도 비율을 높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4억보다 더 대출이 더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팔지 않더라도 2단계에서 사실 원금 회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기다려서는 수익을 또 얻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물건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매입했던 가격 기준으로 거의 90% 가까이 지금 대출이 나와서 그래요? 네. 취득세 내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월세를 조금 보증을 높여서 세팅을 하면 거의 진짜 마지막 세팅했을 때 제 돈을 거의 하나도 안 드리고 세팅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가 원래 신박합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 실제로 NPL 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이거 채권자가 낙찰받는 경우도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은 뭔가요? 예.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니까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을 잡게 될 수 있다. 아, 양도 차익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권을 샀지만 이 높은 가격을 해서 이미 채권에 대한 수익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양도세를 온전하게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율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법원 X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NPL 이걸 하는 건 법원에서 낙찰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채권단이랑 전화를 해서 계약으로 해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실제 법원을 가서 낙찰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는 건 요식행위일 뿐 낙찰을 전화로 다 집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동화 회사에게 지금 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미 낙찰은 정해진 것이고 즉 법원 가서 낙찰 받기 전에 이미 낙찰자의 지위를 거의 획득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장점이 있는 NPL 투자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낙찰 물건 한번 갖고 오셨습니다. 그럼 부실채권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이것도 지금 갖고 오신 거죠? 지금 여기 옥션원 유료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부실채권 코너가 있네요. 그죠? 이걸 클릭해서 항상 물건 검색하시나요? 어떻게 검색하시나요? 일단은 저기를 눌러보면 아마 모르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뭔지 모를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NP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유동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만 맞으면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매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채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 이 채권은 지금 거래가 가능한 채권이야 라고 해서 채권자분들이 여기에 또 등록한 매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 리스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최근에 여기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연체율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낙찰가는 언론에서 보는 거랑 달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이렇게 낙찰가는 떨어지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 파는 게 과거보다 조금 더 수월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NPL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아마 최적의 시기긴 해요. 대출은 많은 해주고 현재 낙찰가율은 조금 낮은 이 상태가 NPL 투자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고 옛날에는 이게 또 너무 쉽게 할 수 있었어 가지고 그 아무나 다 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인가 그때 NPL 대부 법이 바뀌면서 개인이 함부로 못하는 걸로 바뀌어져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비 올 때 물 받는 시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도 좋지 않아서 아직은 일부 지역만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연체 채권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 또 낙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하는 타이밍은 저 역시도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 NPL이 원래 영어로는 네. Non-Performing Loan이거든요. 원래 영어의 네임은. 네. 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NPL이 No More Please Lesson 수업 좀 이제 그만하라. 아, 수업 좀 그만하라고. 네. 우리만 하고 싶다. 아, 그래서 네. 폐강. 네, 폐강을. 폐강 확 시켜버릴까 그냥. 네. 자, 나만 알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자, 그 나만 알고 싶은 수업이 바로 NPL 수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가 하면 어려운데 너무 쉬운 단지 내 상가. 오, 이 상가가 쉽다고. 네. 네.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약센터? 경매 사이트가 아니라 네. 지금 여러분들 LH 청약센터가 첫함에 떴습니다. 이게 네. 뭔가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경매, 공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경매, 공매 말고 LH에서 아파트 분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토지도 분양하고 상가도 분양하네. 아, 여기에서 지금 토지도 분양하고 상가, 공원 건축물. 그런데 지금 상가를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다음 화면 분양 임대 공고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양주 회천 단지 내 상가. 여기에서 지금 104호, 105호. 야, 네, 이거 박스도 친절하게 채우셨습니다. 이 두 네. 개. 네. 전용이 33.06이면 거의 10평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10평. 그러니까 10평 상가, 지금 붙어있는 상가 104호, 105호를 받으신 거네요. 네네네. 분양 가격이 4억 1,100만 원. 네. 제가 원래 분양 상가 절대 사지 마라. 아, 그렇죠. 신축 상가 사지 마라 했는데 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상가를 놓고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매물은 좋은 겁니다. 그 전에 예. 보시면 예. 세대가 995세대, 즉 1000세대거든요. 아, 그러네. 여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왜 쉽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딱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집, 우리 집이 몇 세대고 단지 내 상가 조그만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1000세대에 상가가 지금 하면 10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LH가 아닌 다른 데서 분양하는 거 보면 거의 뭐 20개 막 이렇게 분양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따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앞에 상가도 없고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 네. 독점이면 임대도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임대료도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 임대료는 지금 얼마죠? 최소 일단 저의 생각은 네, 네. 최소한 예를 들어 부동산이 들어와도 평당 네. 20만 원은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아주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호실당 200 정도면 네. 수익률 예를 들어 4%로 계산하면 매가가 네. 6억은 나오기 때문에 6억. 죽었다 깨어나도 일단은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들 계산은 바로 또 초보분들은 안 되실 건데 자 일단은 이 상가가 지금 입찰 전에 한 상가당 1층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200을 놓고 독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00을 놔도 다른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셨고 수익률을 역산하게 되면 매매 가격이 6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대략 한 2억 가까이 한 호실당 2억 가까이 수익 내는 가격대로 지금 받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저 가격에 수익 계약하신 건가요? 네, 수익 계약했습니다. 아, 그래요. 10원도 더 안 올리고 이게 공고가 됐는데 네. 1층 3개 호실인
가 유찰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낙찰되고 최종 유찰이 됐어요.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아무도.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제가 신출상가 절대 분양받지 말라고 하니까 경쟁자들 다 없어졌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위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게 왜 너무 쉬운 단지내 상가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단지내 상가 위치라든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실 건데 요거는 아까 그 LH 상가 공고문에 팜플렛으로 다 올라와서 있는 자료입니다. 아, 이렇게 개발이 될 거고 이 공고문에 있는 거 네, 공고문에 네. 있는 자료입니다. 네네. 옥정 신도시 왼쪽에 네. 양주 회천 신도시가 더 네. 개발이 되고 있는 이게 거고요. 이게 옥정 신도시고 네, 그리고 위치가 저렇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이 완공 언제인가요? 지금 다시? 이게 올해 11월달부터 입주합니다. 아, 올해 11월달. 네네네네. 오, 좋네요. 네. 자, 2023 1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니까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근데 천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1층 상가가 5개.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임대로일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 이따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LH 상가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임대를 마치고 최종 매각이 목표이긴 한데요. 첫 번째 전략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거는 우리가 경매 낙찰 받으면 네. 중간에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못 팔잖아요. 네네. 이거는 전매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 전매 무제한. 네. 원래 최종 세팅 목표는 이 편의점을 지금 세팅하는 걸로 편의점이랑 지금 월세 600만 원 정도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월세 600이요? 네. 두 호실 다 해서. 네. 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게 담배권 나오는 거는 소유권 인정하고 뒤에 추첨을 해야겠지만 잔금 치기 전에 일단 전매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네.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소소하게 한 1억 정도. 아, 1억 정도씩만 남기고. 네, 잔금 안 치고. 잔금 안 치고 1억 정도 남긴다고 해도 다른 분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위치를 보면. 네, 위치. 이렇게 생겨서 사무장이. 와. 주출입구. 네,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단지가 저렇게 니은자거든요. 그러면 왼쪽에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저기 화단 같은 게 생기고 나면. 주차장. 저쪽 왼쪽에 있는 단지나 상가는 좀 가려질 거예요. 가려질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보이는 건 단지나 상가 저 1층에 왼쪽 3개밖에 안 보여요. 네, 동선이 이쪽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백사업 이거 받으신 거죠? 거기입니다. 예, 이거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으면 더 선호하겠네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편의점을 입점시키면 네. 아, 게임이 셋이다. 그런데 설령 안 들어오더라도 네네. 절대 죽었다기라도 저는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9시 넘었지만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소액 별장 투자로 1억 벌기. 와, 우리 행크 회원분들이 좋아하는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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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별장 투자로. 네. 야, 이게 우리 또 개인기가 늘어네. 이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네. 자, 소액 별장 투자로 1억 벌기. 자, 물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례는 저희 제 투자만 얘기하면 너 내가 강사니까 그러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주도에 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생분이 초보 학생분이 행크 회원분이 받으신 거예요. 네네. 저도 제가 했던 것 중에 양평군 옥천리 저도 여기서 전원주택 사서 네. 1억 7천인가 하여튼 1억 5천 넘게 남기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옥천리가 양평에 계신 분들한테는 야 거긴 양평 아니야. 거긴 양평 아니야. 여기 좀 더 가면 여기 아마 홍천하고 네. 붙어있기 때문에 네. 거긴 강원도지라고 해서 지역에 거주했던 분들은 좋은 평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물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건 옥천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2억 6천짜리를 네.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유찰돼서 1억 5천에 주워왔습니다. 아, 1억 5천에 네, 주워왔어. 수익계약으로 그냥 주워왔어요. 오, 수익계약. 네. 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감정이 2억 6천 됐지만 네. 최저가 1억 4천 돼서 이 가격에 지금 수익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사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저기를 저분이 낙찰받고 나서 예. 쓸 때 한번 가봤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기가 별로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예. 막상 낙찰받고 나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커피숍도 많고 밥집도 많고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더라고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별장으로 충분히 살만한 위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이게 로드뷰상으로 보면 요 물건입니다. 와, 로드뷰상으로 네. 1억 5천만 원짜리 단독주택. 네, 1.5억 단독주택. 일단은 저는 그때 이 시장 수요를 판단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3억에서 5억대로 하면 사실 이 물건들 자체를 대부분 세컨하우스로 갚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억에서 5억은 매매가 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억에서 2억대는 물건이 좀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세컨하우스로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매매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딱 이게 들어갔네요. 근데 1억 5천 원을 낙찰 받는데 대출을 몇 프로 받은지 혹시 아세요? 대출이요? 감이 오세요?
대출 얼마요? 90% 얼마. 우와, 대출 90. 자, 최종 매매 가격 얼마인가요? 와, 거의 세전 1억 가까이 차이. 세전 1억. 와. 그래서 2천만 원 투자해서 이제 세전 거의 1억 가까이 투자를 했던 사례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지역, 애매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물건에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임대 수요가 확실하다는 걸 아니까 그 물건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이 물건도 좀 그러한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저 물건이 저게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있으니까 다 미분양 났겠네요. 저는 그래서 저거 팔리기 전에는 눈여겨서도 안 보다가, 예. 아유, 괜찮네. 저도 열심히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탱크에서 스터디하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또 다양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 안 두다가 누가 얼마에 팔았어? 그러면 팔렸다고? 그러면 다시 집에서 다시 다 검색을 해봐. 그래서 물건 볼 수 있는 그런 범위나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야, 저게 팔리네. 그래서 앞에서는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또 다 옥천니? 오늘 또 옥천니 물건을 또 엄청 검색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낙찰받기 전에. 낙찰받기 전 상태. 네. 네. 그래서 최종 유찰이 된 건데. 네. 뭐,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냥 별점을 하나 쓰기에. 되게 좀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이 지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점 보면 내부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내부 사진. 내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아마 처음 봤던 사람들은 패스를 하지 않았나.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수의 계약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걸 한번 그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 사는 걸 또 두려워하시니까 이 현장 보면 더더욱 그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물건 상태가 깨끗했다. 네. 네. 이렇게 좀 깨끗한 상태. 변기는 깨끗하지 않았네요. 네. 자, 이렇게 비포 상태인데 자 이거를 네, 청소만 해서 아. 자기 별장으로 본인 별장으로 매매 될 때까지 별장으로 아 그거 너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청소를 한다면은 볼만해요 여러분. 네. 이게 비싼 것도 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네, 네. 기본형으로만 좀 세팅을 해놨지만 네. 아까는 을신년스럽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이 여기 살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집은 더 온기가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살아봐도 되겠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장은 내가 임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다가 파는 것도 방법이다. 커튼도 커튼집에서 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커튼이 바닥에 쓸려 그러니까 예, 반은 거래로 쓰고 또 이렇게 위에만 커튼으로 쓰면 예, 이중 기능을 쓰고 네. 있는 커튼이니까 자, 집기도 천장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최소로. 이렇게 정말로 본인이 쓰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아도 야 이런 세팅만으로 다른 분들이 와서 상상을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사진 잘 찍으면 이게 좀 폼이 나죠. 그쵸. 네, 사진 잘 찍고 네. 수리하고 이제 네. 마무리한 모습 되겠습니다. 네네. 이 사진은 파랑색하고 이게 딱 너무 투샷이 완전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완전 잘 나와가지고 자, 이 사진 올려서 하면은 바로 팔리겠죠, 여러분? 네, 바로 팔릴 것 같습니다. 파랑색이 아 저걸 왜 파랑색 했지? 근데 이 파란 하늘하고 같이 투샷으로 하니까 너무 예쁜 집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네. 이 당근마켓이 뭐예요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여러분 오늘 또 노하우 너무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집이 직거래로 당근마켓에서 팔았어요. 당근 야 너 당근 정말 대단해. 당근 지난번에 당근에서 분양권 팔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원주택도 거래가 된다. 네. 전원주택도 직거래로 야. 이 공인중개사분들 너무 서운하시겠어요. 야 당근 때문에 내가 지금 수수료가 안 되는구나. 예. 지금 배우배님 저도 당근에 집 내놨는데 네. 여러분들 당근 부동산 하신다 하더라도 부동산 하시는 분은 당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가입자 수가 지금 여기 몇 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수익 내는 법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니까 또 어떠신가요? 네. 아 좋습니다. 옛날 네. 생각도 나고 즐겁네요. 물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분들하고 또 물건 얘기하니까 또 네. 다른 거 못지않게 또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쨌든 팔코님 사례 또 팔코님께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팔코님 또 수강생분 회원분 사례까지 보여주시니까 더 와닿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가공되지 않고 이 당근 노하우까지 네, 당근 노하우까지 우리 또 라이브 시간에 좀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많이 성원해주고 홍보해주시고 하면 제가 고수 장바구니 팔코님도 또 모시고 행크의 다른 고수님들도 계속 모셔서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의 장바구니 이거 한번 해야죠. 예. 자 고수의
장바구니였습니다. 원래 이거 했었거든요, 여러분. 자, 소액 투자로 월세를 만드는 법. 오늘 게스트 빨간 조끼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빨간 조끼입니다. 자, 우리 헹크 에듀에서 소액 투자로 강의하고 계신 빨간 조끼님입니다. 그리고 머니플레이스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소액으로 투자하는,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만드는 거, 그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과거 사례가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으로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소액 투자로 월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왔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100만원부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뽑아왔어요. 첫 번째 물건 100만원대 월세 만드는 빌라. 오,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네.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지하층 빌라인데, 보통 지하층이라고 나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빨간 딱지인 것처럼 그냥 패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평택이고요. 1층 103호라고 해서 평택에 있는 지하층 빌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현재 이제 감정가가 1억 6,400만 원인데, 네. 지금 1회차 유찰돼서 1억 1,480만 원의 경매가, 네.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시세 파악을 해본 결과, 네. 이제 매매가 한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매매가가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요. 네. 또 전세를 놓게 되면은 한 1억 4천. 그리고 이 동네가 이제 빌라이고 평택 신장동 하면은 조금 이제 시골인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도 이 동네에 있는 빌라가 계속 꾸준하게 거래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보통 이렇게 전용면적 25평이라고 하면은, 아, 전용 25평은 상당히 큰데요. 네. 네. 아파트로 따지면 한 33평형. 네, 아파트가, 네. 여러분들 지금 빌라의 실평수가 지금 25.6평이라고 하면 아파트의 한 34평?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빨간 조끼님 여기 메모에 뜨신 것도 매매가 2억, 전세가 1억 4천, 그다음에 여기 렌탈 하우스를 했을 때는 월 140. 자, 그런데 지금 1억 6,400만 원에서 1억 1,400으로 유찰됐으니까 현재 매매, 전세, 월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네. 가격대로, 네.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렌탈 하우스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도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은, 네. 여기 웬 산이 이렇게 많을까 싶은데요. 웬 산. 예, 네. 여기가 바로 오산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라고 하면 오산에 있는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이쪽에 이제 그 미군 공군기지가 있어서 이제 미군들의 그런 렌탈, 미군들에게 대여하는 그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빌라들이 이제 한국인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군으로 렌탈을 많이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는, 네. 아까 전에 이제 공부상은 지층이지만 그래서 여기 로드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미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물건이 한 세 개 물건이 나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관심 물건으로 담은 것은, 네. 물건 번호, 네. 3번. 아, 거쪽에. 네. 네. 뭐 테라스 있네. 지금, 네. 보이는 게 그럼 여기가 지층이에요? 예, 여기가 지층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공부상은 지층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1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1층의 시세를 받을, 오케이. 수 있는 이제 그런 물건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항상 부동산을 볼 때는 공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르막길에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은 지층이지만 실제로는 현황상 1층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택 이 물건도 현황은 1층이고 테라스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 사진을 보자마자 괜찮겠네 라고 저도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이 주소를 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경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런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이제 본무사 그런 사무실에서 경매 물건을 많이 올리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회를 하시면, 예, 경매 물건이 이렇게 쭉쭉쭉, 네네.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한 칸 띄고 경매를 누르면 경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뜨는 거예요. 아, 이거 꿀팁이다. 네, 안 그래도 모르셨어요? 저것만 치면은 맨날 경매 물건, 네, 넣어가지고, 그렇죠. 아, 경매 컨설팅 업체들, 네, 아주 그냥 신장동 컨설팅 업체들 블로그 지수가 다 세가지고, 네, 네. 아, 마이너스 경매를 하면 되는 거야.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장
대장동 603-36번지에 나와 있는 그 부동산에서 이 물건을 경매 물건 아니고 그냥 네. 부동산 매물을 볼 수 있는 네, 오.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이제 월세란 전세 같은 거 내놓기 위해서 네. 올리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똑같은 그 반지층 103호짜리가 바로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좋은 팁인데요, 이게. 네. 여기 보면 지금 네. 댓글도 보면은 이 마이너스 경매를 몰랐던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집인 것 같은데. 테라스 이렇게 있게끔. 아니, 이 집이 네. 아니라 아까 다 찾아놨는데 이 컴퓨터에서 어쨌든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팁이에요. 네. 여기를 이제 보면은 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로 보면은요. 신장동에 이제 빌라 치고 이제 거래 방식에서 전체를 하고 이제 방을 한 세 칸 전체를 하면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것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 이런 걸로 시세를 온라인으로 조사를 바로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네. 바로 경매 물건 나와 있는 힐탑 빌라예요. 네. 여기는 이제 1090 요거는 이제 한국 이제 내국인들에게 월세를 받을 때는 월세 받을 때는 네, 저 1090 정도 받고 1090. 그건 나쁘지 않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84제곱이 네. 매매가가 1억 5,500에 지금 5층 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1억 5,500이나 1억 네. 6천 정도에 나와 있고 네. 이제 저거는 84제곱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테라스가 서비스 면적이에요. 네.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테라스가 네. 두 개 있다고 나와요. 앞 테라스, 뒷 테라스 이렇게. 네네. 예, 그래서 84제곱보다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지층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매매가가 1억 8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매물을 보시면 네. 현재 매매가도 나와 있지만 현재 월세가 얼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월세가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네, 나와 있어서 그러면 렌탈하우스를 하면은 이제 거의 현재 여기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미군한테 렌탈할 때는 풀옵션이어야지만 그게 렌탈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군들은 최저 140에서 한 230만 원 정도로 이제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미군들은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바닥에 마루 깔아야 돼요? 장판 깔아야 돼요? 제가 이제 네. 실제 임장 가봤는데요. 네. 벗고 다니더라고요. 신발 벗고 다녀요 이제? 네. 그래도 한국에 적응을 했구나. 네네. 신발 벗고 신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 벗고 거기다 써놔야겠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네네. 이거. 그리고 이제 미군 이제 렌탈하우스가 미군에게 렌탈하는 게 있고 또 군무원들 미국 군무원들에게 렌탈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미군은 매월 받아요. 월세. 아, 미군은 매월. 네, 미군은 매월 받고 그다음에 군무원들은 연세로 받아요. 네. 네, 그래서 군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스, 전기, 수도 사용한 거를 내요. 그런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네. 한 호실당 관리비만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네네. 그런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네. 한 달에 뭐 예치금이라고 해서 146만 원, 네. 그다음에 월세 146만 원 이 정도 받으니까 렌탈하우스 14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네. 지금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임장 가셔가지고 실제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네.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은 월세 146만 원, 뭐 예치금 146만 원, 매매가 1억 8천. 저희는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물건에 비해서 네. 테라스가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특히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이제 강아지 키우고 아이 키우고 이런 것들이 외국 문화들이 그렇게 테라스에서 네, 즐기는 그런 문화가 문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좁은 테라스를 한번 제가 네이버에서 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네네. 그래서 좁은 테라스지만 여기다가 작은 텐트라든지 이렇게 놓고 캠핑, 테라스 캠핑을 즐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사실 작은 테라스 있는 곳이 임대나 매매도 훨씬 수월하고 주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십니다. 네네. 아이들이 있는 집은 또 여기다가 수영장 조그맣게 해가지고 수영장 네. 미니 튜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뷰가 좀 나오는 곳은 네. 이렇게 바깥을 보게 해서 네. 꽃 쫙 심고 네 맞아요. 네. 나 혼자 산다 보면은 옥상 테라스도 네. 저렇게 저 작은 공간을 예전에는 그냥 빨래만 널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빨래는 건조기가 있으니까 네, 네. 대부분 저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작지만 네. 감성적인 그런 테라스로 꾸며놨기 때문에 영화도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조금 꾸며놓는다면은 이제 훨씬 더 임대나 매매가 잘 나가는 그런 네.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1억대 저렴한 빌라도 생각만 하면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지금 100만원대 월세 만드는 빌라 이게 타이틀과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140만원 받아서 이제 대출을 조금 받게 되면은 이자가 한 40만원 정도 나갈 수가 있어요. 와, 그럼 순수익 100만원이면 네. 대박인데요. 네. 상가보다 낫네. 네. 그리고 이제 1억에서 대출을 거의 한 8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한 2천만원
3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네.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죠. 네네. 저는 사실 회원분들께 지하층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지하층은 툭 처박혀서, 그러니까 지하에 처박혀서 채광이 안 되는 그런 곳은 비료와도 누수도 좀 잘 되고요. 침수도 잘 되고 그다음에 빨래도 안 마르고 곰팡이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곳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제가 경매기술책이나 공매기술책에도 제가 투자했던 물건들은 창이 외부로 돌출된, 즉 공부상만 지층이고 실제로 보면은 거의 1층 같은 그런 빌라인 건데, 오늘 빨간조끼님이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물건도 이런 지층 빌라지만 오히려 테라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0만원대 만드는 빌라인데요. 200만원대? 예, 200만원대 월세. 갑자기 100만원대 얘가 하찮게 보이는 이게 점점 올라가. 오늘 점점 올라가는 재미가 네, 있을 거예요 그냥. 근데 200만원대는 제가 입찰을 하려고. 아 진짜, 예. 진짜 입찰하려고? 네, 제가 이제 머니플레이스 이렇게 찍어보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입찰할 만한 그런 물건들 제가 촬영 가는 건데요. 간 김에 임장도 하고 일단 괜찮으면 제가 또 입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또 입찰했는데 떨어져서 안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0만 원대 만드는 이 물건도 정말 핫한 물건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짜잔. 주소만 봐도 되게 갖고 싶어. 중앙이네, 중앙. 아, 네. 부의 상징이잖아요. 네. 강남. 강남에 있는 그런 신축 투룸 빌라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 놨지만 월세가 5천에 250, 5천에 270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대박.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장바구니 보면 이게 원래 고수들이 물건을 많이 담기 때문에 메모를 해놔요. 저도 메모를 해놓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방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한 개인지, 그다음에 월세 시세 5,250, 단기 임대료는 300에 300, 대박인데요. 네. 전세 3억 1000에서 3억 3000, 매매 4억 1000. 와, 근데 지금 얼마? 4억 4천만 원짜리가 2억 8,160만 원이에요. 오, 2억 8,160만 원. 갑자기 이 숫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어요. 예, 여기는 거의 다가구처럼 시리즈, 네. 종합 선물 세트. 네. 원래 빌라는 저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 머니플레이스에도 나왔는데 여기 1층의 상가 커피숍 자리가 신권 1억 5,500인데 2억 7,200, 거의 175%의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그때 되게 막 핫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네. 이 물건 위에 있는 그런 빌라예요. 지금 이제 많이 물건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투룸을 골랐어요.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그 임대나 매매할 때 가격 상승에 또 제한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투룸이 더 가격이 더 올라갈 그런 여지도 더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 찾는 것도, 원룸은 혼자나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살 수 있지만 투룸 네.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혼자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투룸을 이제 지금 골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지도에서 여기 입지를 보면은 역삼역 걸어서 5분, 강남역 걸어서 한 7분. 낮에 이제 임장을 갔었는데 여기 앞에 바로 이쪽이 많은 분들이 골목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닐까 싶을 정도로 여기가 이제 다 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무실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거주지를 얻게 되면은 교통이든 아니면은 직주 근접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보여요. 입지는 강남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시세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 물건이 이쪽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네네. 여기에서 투룸에서 일단 전세만 먼저 보면은 네. 전세도 이제 별로 없지만 일단 요거는 25년 이상이잖아요. 네. 저희 물건은 거의 신축 5년 있는가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10년 이내에 3억 2천, 네. 3억 2천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경매 이제 진행 중인 가격보다 전세가가 오히려 더 높은, 네. 입찰가가 더 낮은 그런 거죠. 이것도 10년 이내 투룸이고 전세가 5억 2천이죠. 좋습니다. 네. 또 이제 단기 임대 보면은 600에 350, 그다음에 300에 300. 와. 네. 강남은 아파트 말고 빌라로 그냥 임대 수익 하나 해도 그냥 300 세팅할 수 있네요, 그냥. 네. 예, 단기 임대 하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풀옵션으로 놓게 되면은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비슷한 평수와 비슷한 건축 연도로만 찾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셔가지고 이제 시세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월세가 5,270. 요게 우리 물건이 29제곱미터거든요. 네네. 거의 비슷해요. 2년 이내 29제곱미터. 그래서 5,270, 5,250. 여러분들 월세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조금 인테리어 하면 이제 뭐 200, 300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200에서 300 월세를 받지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수입의 대부분을 월세로 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항상 양쪽을 다 생각해 보시면 야 이제는 월세를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 차이가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는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축이죠, 신축. 예, 신축한 빌라들은 주변 부동산에서 네. 이제 임대나 이제 전세나 월세를 올 때 이제 블로그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물건도 이제 신축인데 내부가 누군가는 올리지 않았을까 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 네. 똑같이 경매 빼고 찾으니까 네. 예, 어떤 분 올려주셨어요. 아 이렇게 네. 요즘 부동산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는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현장에 미리 가기 전에 저렇게 마이너스 경매를 해서 입력하시면 또 원하는 내부 인테리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남 투룸 월세 빌라 필수 가정 가구 풀옵션 예, 철저한 보안 시스템 예, 주차장도 닫아 있고 아, 저거 보면 예. 현장 안 가봐도 되겠네요. 예. 그냥 예. 그래서 위치 나와 있고 내부 궁금하잖아요. 내부도 예. 럭셔리한데요. 예. 임대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천에 250, 300에 300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빌라가 그냥 제목만 빌라지 실제로는 예. 오피스텔이나 다른 데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간이 넓으면. 예, 거실 있고 또 방 각각 두 개 있고 네. 예. 이제 월세도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여기도 조금 저렴한 데가 있고 이것처럼 조금 비싼 데가 있는데 신축이니까 아무래도 좋은 시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청년들 다 전월세 자금 보증금 대출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싸면서 안 좋은 집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또 좀 좋은 집을 많은 젊은 분들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임대는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50에서 270 정도에서 또 대출 이자를 내면은 200 받을 수 있는 월세.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우리가 매매가를 안 봤지만 네. 이제 비슷한 물건이 신축 물건이 매매가가 4억 1000에서 4억 4천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가격이 한 2억 8천만 원이니까 네. 조금 가격을 매매가보단 싸게 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월세를 받다가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좀 매도해서 팔게 되면은 또 좋은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강남이에요. 이게 강남이니까. 예, 강남은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규제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도 대출이 예전에는 안 됐었어요. 네. 우주택자만 대출되거나 1주택자 처분조건으로 됐는데 네. 지금은 다주택자나 법인들도 LTV 30%까지 대출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2억 8천, 3억이라 치면은 3, 3은 9, 거의 9천, 예, 9천에서 1억 정도는 대출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세를 놓으면은 대출 없이 그냥 무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거나 네, 반전세로 아니면, 예, 반전세로 이렇게 놔도 되고 예, 그래서 대출은 강남이어도 다주택자여도 30% 정도 LTV는 대출이 가능하다. 네, 다주택자분들도 30% 예.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이 많은데 이제 원룸도 있고 그다음에 선순위 임차인 물건도 있어서 한번 나머지 물건들은 또 잘 살펴보시고 입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투룸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또 경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자 100만원, 200만원, 흥미롭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많이 브리핑을 듣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물건인지만 봤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지금 처음 들으면서, 좋구나, 좋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건이, 몇 개 더 남았는데, 일단, 100만원, 200만원 점점 기대를 더하게 합니다. 300만원대 월세 만드는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대, 200만원대 물건은 빌라를 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300만원대 물건은 숙박시설이에요. 아, 숙박. 이 물건도 지금 감정가가 9억인데요. 9억짜리 물건이 2억원대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7억이나 할인 판매를 하니까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쌀까 해서 이제 이 물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소를 보면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신곡리에요. 저는 이제 대전사니까 스키장을 거의 무주 리조트를 많이 갔었어요. 무주 스키장.
스키장. 네, 스키장 가려면은 그 아래쪽에서 스키복이랑 스키를 렌탈을 하거든요. 바로 여기가 렌탈샵이 있어요. 네. 여기가 쭉 큰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키장. 아, 거기가 스키장. 네. 그렇게 안 멀어요? 여기를 통과해서만 스키장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큰 길에는 접해 있진 않지만 최근 2023년 6월이에요. 네. 2016년 12월을 보면은 여기 스키장 스키를 쫙 놓고 이렇게 대여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스키 대여가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여기 보시면 되게 살아 있잖아요. 12월에는 저렇게 됐는데 이렇게 7월, 6월 달 보면은 쌩하잖아요. 휑하잖아요. 그렇지만 펜션은 여름에도 와서 이제 고기 꺼먹거나 놀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물건이에요. 큰 길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개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낙찰 받는다면 여기에 조금 사람들이 진짜로 들락달락 할 수 있게 좀 잘 꾸며놓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얘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임장을 갔을 때 여기에서는 다 사람들이 고기를 꺼먹고 단체로 와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잘 쓴다. 네. 그런데 이쪽으로 오니까 팝송 막 들리는 거예요. 신나는 팝송만 외국 노래. 그래서 네. 아, 이 집이 제일 장사가 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층에 이렇게 상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가가 이제 원래는 소매점 이런 건데 네. 지금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식당으로. 네. 저기 외국 아저씨들 보이네요. 네, 외국인들 많이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쭉 명단이 있는 거예요. 루이스하고 글랜, 빅터. 글랜. 여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해서 보니까 우주에서 외국인들을 계절 근로자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농촌에 일할 일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무주에 보면은 무주 그 농공 단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국도변에 보면 식당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최근에 이런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이런 또 농업시설에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서로 이제 카톡을 하고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숙소를 괜찮게 해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그냥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한 곳에 원룸을 또 얻어주기에도 애매하니까 다수가 쓸 수 있는 그런 렌탈 장소가 있으면 그곳은 오히려 또 틈새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아까 무주라고 하면 이렇게 군에서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데리고 오니까 이 외국인 대량 노동자들이 같이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뭐 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스키 타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단체로 쓰면서 요즘에는 또 와이파이가 잘 돼야 되더라고. 보인데 예. 이게 메신저가 돼야 되니까. 예. 자 그다음에 식당 자기들만의 좀 식당이 있고. 근데 그런데 저렇게 덩치가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거죠. 자기들 나라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와이파이도 다 잘 터지고 샤워 시설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우리가 공급자 역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한두 명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20명, 30명 다 그치, 같이 20, 있으니까 합숙. 커뮤니티 같은 게 네. 이제 잘 형성이 돼 있잖아요. 아,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일자리가 빠지면 네가 와라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네. 네. 시설 관리는 자기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청소 해줘도 금세 지저분해지도. 냉장고가 여기 놔줬어. 냉장고 있으니까 음식을 넣어서 먹어 해도 우리는 음식 내 왜 안 넣어? 아 그럼 냄새 나는데 괜찮아 이게 우리의 문화야 그냥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저기는 이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외국인 이제 임대를 나봤는데요 이분들이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전화를 잘 안 해요 네. 불편함이 있어도 뭐가 고장 났어도 전화를 안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제 또 근로자니까 수입이 꼬박꼬박 받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잘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밀리면 잘못하면은 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네. 오히려 더 조심하고 달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집은 좀 엉망으로 쓰는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해서 월세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거기서 돈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 지금 최저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월세 연체 부분도 되게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걸 다 쳐봤거든요 네. 28명이 계세요 네.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방이 14개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하지 못한 건 한 두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일러실 립넨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
쌀도 사놨네요. 쌀도 사놨어.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 숙소로 한두 달 머물 곳이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하게 있다는 거야.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한 명당 최소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560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이제 방을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방당 월세를 받는다면은 16 곱하기 30만원 하면 480. 40만원만 받아도 46개 24. 640만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저는 멀리 지방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도 힘들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잘했다 할지라도 관리하는 게 수월하지 않은데 그냥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대형 숙소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28명이 입실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명도했을 때 명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재계약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냥 저 있는 상태로 JMD를 주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단기 수요가 아니라 특히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꾸준하다고 하면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2억 2천에서 90% 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 들어가요. 네. 그 2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대출 이자 같은 거 내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물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제가 이제 또 시세를 또 보니까 그만해 이제 다음 물건 가야 돼. 아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중요한 이 물건을 2억 2천 뭐 적어도 3억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오렌지 펜션이에요. 오렌지. 예. 여기가 다 로드뷰를 보시면 오렌지 비슷해요. 너랑 나랑. 그런데 여기가 우리 물건하고 거의 평수, 층수 똑같거든요. 매물 나와 있구나. 네, 매물이 5억 5천에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억 2천이란 말이에요. 3억에 낙찰받아도 여기 5억 5천에 내놨는데 이렇게 잘 안 팔리는 물건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 옆집 물건 5억 5천에 나왔는데 예, 내 물건 나 이제 4억만 내 손에 쥐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알아서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장님이 수수료 1억 받고 싶으면 5억에 파는 거고 수수료 5천 받고 싶으면 4억 5천에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이 주변 물건에 비해서 안전마진까지 확보한 물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임대수요도 좀 조사하셨고 또 주변에 매물까지 금매물까지 요즘에는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이 허위 매물일 경우에는 상당히 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 거래되는 수준 내에서 물론 호가긴 하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바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매물까지 확인하셨다는 거는 또 빨간 토끼님의 꼼꼼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임대놓고 어떻게 팔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임대 수요가 있고 이렇게 매물이 나와있다고 하는 걸 보고서 그걸 확인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수장바구니에서 소개해드리는 물건 지금은 이제 좋은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최종 판단은 여러 가지 또 현황상 이런 행정상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다 파악하신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빨간색이라고 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이게 지분이라고 써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지분이네 하고서 그냥 패스할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얘가 왜 지분인지 얘는 도로가 있어서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로 지분으로 확보된 물건은 오히려 좋은 물건이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으면 맹지거든요. 근데 얘는 바로 여기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 대한 지분이거든요. 이 도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건물은 100%고 토지는 지분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이 토지 건축된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지분이 아니고 여기 길쭉하게 돼 있는 부분이 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길쭉하게 된 토지는 이 건물 말고도 여기 건물, 여기 건물, 여기 건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지분으로 나눠져 가져 있는 거고 내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체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쓰는 데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400만원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세에 400을 만드는 부동산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인데요. 다가구. 네. 지금 감정가는 8억 6200인데 현재 최저가는 6억 394만원이고요. 8월 24일 날이 다음 매각 기일입니다. 네네. 대구 법원에서 진행을 하지만 경북 7곡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편견을 좀 깨기 위해서 제가 강남도 갖고 왔지만 네. 경북 칠곡에서도 이런 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야, 시골까지 싹싹 긁어서 네.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을 찾아드리는 고수의 장바구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월세 400 받고 500 받으면 되게 좋은 물건에서 그런 월세가 나올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네. 그런데 물건을 잘 찾아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저런 칠곡, 구미 이런 데서 저런 월세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런 데서 큰돈 들이지 않고도 저런 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물건들을 정말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캐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짜리 물건으로 400만 원 월세를 받는다. 6억으로 400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대출을 끼면은 네.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대출 네. 끼면. 이거 대출을 네. 끼면 오히려 풀피. 풀피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돈이 남는. 돈이 남는. 네. 그런 구조인데요. 네. 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지도. 네. 항상 고수는 먼저 지도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고수분들이 보시는 물건 검색 다음에 그 다음 눌러보는 그 장면도 기억하시면 앞으로 물건 검색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여기 이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 있다. 네. 여기 산업단지. 예, 어마어마하죠. 위성 지도로 보겠습니다. 오, 네. 그냥 예. 지도만 칠곡이네. 예. 공업단지가 있고 딱 예. 다가구주택. 예.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구미, 칠곡 하면은 LG 디스플레이도 떠나고 뭐도 떠나고 아마 이제 옛날에 그런 뉴스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대기업이 떠나면 여기가 그냥 휑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또 업체들이 또 들어오거나 또 이제 그 중소기업이 또 생기거나 이렇게 네. 돼서 네. 결국은 여기가 또 다 채워지게 되거든요. 네.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은 월세가 네. 정말 싸요. 네. 그런데 이 물건도 이제 월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월세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딱 임차인 월세만 보더라도 7천만 전세 7천 7천 8천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가격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한번 시세를 한번 보면 괜찮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예, 왜냐면은 너무 싸지가 않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또 위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네. 꼭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위험하죠. 예, 네. 처리하기가 어려운 물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요즘 신축 물건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들은 여기 승강기가 이제 써 있는데 이 물건은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다가구 주택 몇 가구 여기 써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안 써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 구조도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사님은 조금 일을 덜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구조도에 여기 방, 원룸, 수리 이렇게 쭉쭉 선 거가지고 그렇죠. 화장실하고 다 보여주잖아요. 네네.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원룸짜리인지 투룸짜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요즘에 너무나 또 잘 돼 있어서 이제 여기 노드뷰를 보면은 이게 아까 그 초등학교고요. 초등학교? 예. 그런데 원룸은 초등학교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빌라나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원룸 투룸이기 때문에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빌라가 바로 이 빌바오라는 빌라예요. 빌바오. 예. 그런데 딱 보면은 외관이 어때요? 좀 새 것 같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물건이 보시면은 2007년도 이제 승인된 물건이에요. 그럼 적어도 오래됐네요, 한 16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물건은 리모델링을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2007년 네. 건축이 아니지 네. 아니라 지금 대리석이나 마감재 깔끔한 네. 거 보면 네. 리모델링 한번 거친 거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 로드뷰를 보면은 2016년도 보면은 나오죠. 대리석 마감이네요. 네. 그런데 한 20년도 보면은 20년도에도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네. 20년 정도에 리모델링을 했겠다. 2021년도에는 21년도에 예, 그러니까 21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로드뷰를 눌러보면 리모델링 시점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한번 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이 온전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임장을 갔는데 이 동네에는 이제 다가구가 많잖아요. 저렇게 공단이 네. 있었으니까 구축 다가구랑 이런 리모델링한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다가구랑 그런 시세 차이가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임대가도 차이가 나고요, 매매가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에 우리가 이제 또 이 물건이 적정 임대 시세라든지 그다음에 매매가라든지 이런 게 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를 또 검색을 통해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석저급 중리에 네. 경매를 뺀 나머지 이 물건을 조회하니까 어마어마한 물건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저기 수익률 47% 석자 급증리 저희 물건이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상공단 SK실트론 2조 원대 투자를 더불어 이를 공단에도 LG 이노텍 1조 원대 투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요 236-15예요. 근데 우리 물건은 236-13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 바로 우리 옆집이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옆집에 로드뷰를 보면요 바로 이 집이에요. 아이고. 예. 예. 이 집이 과거에 보시면 우리 집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여기 밑에 3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이제 이 물건은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8억 9천에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의뢰는 9억 2천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 물건은 한 8억 9천까지 깎아줄 것 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이 물건이 원룸이 12개, 투룸이 6개, 그래서 18세대가 있어요. 18세대. 네. 우리 물건도 아까 건축물대장에 18세대쯤 보여줬어요. 그럼 이 물건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시세가 원룸 430, 2000에 13, 그 다음에 투룸 같은 경우는 1000에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세를 책정했어요. 그래서 총 보증금이 6억 3,500에 월세 397만원. 그러니까 이 물건을 이제 이 부동산에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팔으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8억 9천에 팔을 건데 이렇게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도 얘와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이 현재 6억 3백에 진행 중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대출 받아도 내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전세랑 월세를 넣어서 세팅을 하면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3천이 남는 거죠. 네. 예, 6억에 낙찰 받아서 6억 3,500에 세팅을 하니까 대출 안 받고 400만 원 월세 받고 네. 3천만 원 남고 400만 원 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전세도 많이 못 나가거든요.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를 또 월세로 좀 바꾸면 이제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 부동산 잘하시는 분이네. 보니까 203호가 1억에 2만 원을 받았어요. 2만 원. 그래서 2만 원을 받았다는 거는 수익률을 맞춰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매도 목적으로 잘 채워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1억에 제로가 영원히 정상인데 2만원까지 받았고 200에 33에서 보증금 낮춰가지고 여기도 좀 수익률을 높이는 거고 어쨌든 네. 이 세팅은 부동산에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네, 부동산에서 매매 목적으로 이제 철저하게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세팅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가 월세랑 투룸 같은 경우가 미니 투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1.5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5룸 같은 경우가 한 전세가 한 8천 정도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5룸이 8천이면은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가 4천에서 5천, 그 다음에 월세는 한 500에 40, 1000에 30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이분은 똑같은 물건을 한 8억 9천에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6억 정도에 사도 어느 정도는 싸게 매입하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매물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호가가 9억 2천 나와서 지금 8억 9천대라고 하면 뭐 안 돼서 8억 5천 8억 된다 하더라도 지금 최저가 6억대는 입찰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저거의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대신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봐서는 안 되고 임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7천만 원 전세가 다시 또 7천만 원 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임차권 등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 기대했던 대로 좀 잘 빠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전세 매물 그 다음에 전세 수요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지방에 있는 지방이든 어디든 수요와 그다음에 가격 조사는 이제 꼭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여러분들이 뭐 시골이고 그다음에 저기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셔시면 수요가 상당히 있는 곳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실까 봐 우리 행복재테크 우리들의 경험담에 가시면은 이렇게 구미 이때는 2022년 8월이면요 매매가 더 어려웠던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미 다가구를 낙찰 받아서 세팅을 해서 지금 풀피로 1억 9천 풀피로 만들고 그다음 월세를 360만 원 세팅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가구를 낙찰 받아서 풀피로 세팅하고 내 돈 안 들어가면서 월세를 받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 지방 가능해? 저게 지방이 현실이 있는 얘기야 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행복재테크에서 이미 이런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아서 풀피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입했던 금액을 다 회수하고 오히려 추가로 1억 9천을 임대를 놨더니 1억 9천을 더 회수했으면서 그리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도 360만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행크에서 이렇게 좋은 투자 사례 여러분들 글들을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글들까지 같이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투자 계획을 세워봐야겠구나 라고 하며 감을 잡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여러분들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하트도 많이 나왔고 예. 네. 자 500만원대 네. 500만원대 마지막 부동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만원대 월세는 단기 임대예요. 아 단기 임대 네, 네. 그래서 이제 단기 임대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이제 한 달 살기 아니면은 체류형이랑 경험형 여행이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딱 보시면 여수 야 여수 예, 여수 밤바다 어우,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오늘. 네, 아니에요 즉석에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여수 화양면에 있는 네. 물건인데요. 예, 딱 봐도 이렇게 좀 신축이고 뭔가 펜션 같은 그런 그 그림이 나오는 사진 같잖아요. 네. 이제 이 물건을 보면은 자 전남 여수 이천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네. 8억 8,900에 경매 나온 물건이 거의 네. 50% 이상 떨어져서 지금 4억 원 정도, 3억 네. 9,800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요게 두 동이에요. 그러니까 집 두 채. 두 채에 4억의 경매가 진행 중인 거예요. 네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물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건물이 지금 90평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 90평인데 지금 두 동이라고 하니까 뭐 한 45평씩 두 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분이 되어 있는데 지분은 아까처럼 이렇게 도로가 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큰 면적이지만 여기에 원래는 하나를 짓는 게 정상인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짓기도 하고 세 개를 짓기도 하는데 여기는 다섯 개가 총 다섯 개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의 지분이지만 내가 온전히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지분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온전히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분해서 내가 쓸 토지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도 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온전히 구분지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독립 관계에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분이 아니란 얘기고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이 이거 한번 넘어갔을 건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물건은 지분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고 온전히 은행에서 나간 경우에는 아 저거는 정상적인 건물이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상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이 물건의 활용도나 수익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 예, 바로 바다. 예, 바로 바다. 예, 이렇게 코앞에 있는. 아, 뷰가 예. 잘 나오겠는데요. 배산 임수. 예, 그리고 지대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 재해도 좀 높은 곳에 있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안 좋다니까 네, 이제. 예, 그러니까 전망이 예. 바로 바다뷰가 나오는 예, 그런 전망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총 다섯 동이 있는데요. 5동. 지금 현재 이제 1, 2동이 경매 진행 중이고 네. 지난주에 3, 4동이 낙찰됐어요. 네. 예, 근데 지난주에 3, 4동이 낙찰됐는데 두 개가 거의 5억 6천 정도에 낙찰됐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두 개가 4억이니까 거의 지난번 시세보다 한 1억 6천 정도 싼 거고 네. 그 다음에 5동 지금 1, 2, 3, 4, 5동이 있는데 예, 제가 또 이 주소를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5동이 이렇게 단기 임대로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중에 한 개가. 네, 그래서 여기가 또 지도를 보시면 바로 버세권이에요. 보통 이제 체험하러 오면 차를 갖고 오기도 하지만 그냥 네, 조용히 나 혼자 지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여수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서 딱 내리면 돼요. 버스를 네. 타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조용하게 책을 쓰거나 네. 좀 이렇게 한적하게 지내고 싶다. 약간 시골이거든요. 네. 주변에 좀 없어요. 네. 뭐가. 네, 그렇지만 여기가 공항하고는 얼마 걸려요? 공항에서도 버스 차로는 한 40분, 50분 걸리고요. 버스로는 1시간인데요. 네. 예,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여수에서 밀고 있는 루집 챌린저 파크 예, 루지 파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루지를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있어요. 지금 루지가. 예, 루지가. 그래서 2026년도까지 저기를 파크 공원으로 만들겠다. 예, 그런데 지금 여행 오신 분들이 숙소 가까이에 거기에서 숙소를 묵고 그다음에 또 여기 루지 파크도 와서 애들 저것도 태우고 여기가 바로 주소 우리 주소예요. 아까 우리 지금 예. 경매 물건인 거죠? 예, 우리 경매 물건 예, 여기 똑같이 예. 보시면 예.
여기가 1, 2, 3, 4, 5동이거든요. 네네. 예, 여기가 5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5동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일몰 맛집이래요. 일몰 맛집. 예, 약간 감성적인 그런 포인트만 넣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얼마 받는지 하루 1박에. 네. 그랬더니 주말에는 50만 원 받고 평일에는 40만 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평일을 안 쓰고 주말만 해도 한 개당 400만 원 나오고 두 개면 800만 원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보통은 펜션이라고 하면 원룸, 투룸 그냥 그 정도로만 임대를 하는데 45평이라고 하면 거의 독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독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장사하지 않더라도 지금 주말 요금 50만원, 평일 요금 40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청소는 좀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임대를 독채로 주게 되면 월세를 400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준다고 하면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는 없고, 여기는 어쨌든 여수가 관광지다 보니까 뭐 루지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앞에 바다뷰도 있으니까 저런 수요는 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버스나 이런 부분이 가깝지 않다 할지라도 렌트카를 통해서 이용하 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사실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주변에 뭐 있는지를 꼼꼼하게 본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하지만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방 컨디션 그 다음에 내외부를 잘 보고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충분히 임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동에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더 감성 있게끔, 사실 감성이라고 해서 비싸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감성 있게끔 꾸며놓는다고 하면 월세 500만 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정리해 주시죠. 자, 네. 소액 투자로 월세 만들기. 네. 그래서 지금 100만 원부터 이제 500만 원까지 이제 월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뭐 500만 원 받겠다, 막 300만 원 받겠다 좀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그런 좋은 포인트는 작은 성공을 여러 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작은 물건이라도 월세를 한 번에 뭐 500, 300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3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면서 월세를 쌓아가시면 이제 작은 성공 여러 번 하시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월세는 작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기술, 나만의 그런 투자 기술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하더라도 조금 어렵거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카페 게시글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카페에서 우리 회원들이 낙찰받았다, 그 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냈다 이런 걸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저 물건 나는 왜 저 못 봤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례에서 또 배울 점들은 또 제가 또 스크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카페를 활용해서 다양한 투자 노하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돈이 많으면 정말로 좋은 데 가서 좋은 물건 딱 사면 좋겠지만 이렇게 소액인 분들은 임장을 많이 하고 많이 물건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틈새를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기회를 찾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수의 장바구니 송사무장실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빨간 조끼님께 감사드리고, 작은 거 하나 보더라도 저 강사분께서 또 얼마큼 진심이고 얼마큼 또 잘 알려줄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데, 기존에 빨간조끼님께 강의 들었던 분들의 성과도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따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더 발전시켜서 정말 월세를 세팅하고 싶다 하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빨간조끼님 강의 스터디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빨간조끼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